여러분, 광주에서 하루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광주에서만 하루 평균 5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요. 한 사람이 버리는 양은 광역시에서 가장 많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하루 평균 45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버리고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겠죠. 생활 속 음식물 줄이는 방법, 먹을 만큼 덜어먹기, 냉장고 속 재료 메모하기, 투명용기에 음식물 보관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음식물인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. 악취 없이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우리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